1942년. 말뜻이네.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. 아시죠? 그러니까 이분이 구설이 상당히 많은데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. 이제 정말 떨어지는 해고 지는 했지. 뭐 지금 뭐 검찰 조사도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다면은 거의 뭐 안 좋겠지 이분. 아마 형도 사르셔야 될 거고. 아 그래요? 되게 안 좋으신데. 이분이 사시려면 정권 바뀌는지 않고서는 사시기 어려워. 아 정권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? 아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분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곳에 계시고 안 좋은 조사를 계속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. 연세도 많으신 분이 82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일 산다면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도 아마 지금 현 정권에서는 제대로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. 그리고 개묘년이 금년 개묘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운세를 더 어떻게 보면 잡아삼키는 격이니까 아마 큰 고통을 많이 당하실 것 같아.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. 뭐 지금 김대중 정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대북 정치에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렇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운세가 다 했다. 다 했다. 명은 좀 남아 있으시지만 운세는 이제 말로 이제 보시는 거지. 요번에 그리고 형을 살리시고 막 이러면 아마 급격하게 더 늙어지실 건데 그래도 장수는 하실 것 같아.